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사실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레위지파지만 아론의 사명이, 아론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르고 일반 레위인에게 맡긴 사역이 다르다. 근데 사실은 아론이든지 아니면 일반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거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들, 소재물이나 번재물이나 이런 재물들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허용 또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다. 거기 보면 응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분깃. 어제는 제사장들의 분깃이었고 오늘은 레위인, 일반 레위인들의 분깃.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면 제사장들은 이 성소, 지성소에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일반 레위인들은 그 제사드리는 일을 돕는 거라 그래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일반 레위인들은 그것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보시고 레위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게 보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60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한 1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가 드리는 그 11조를 12,000명의 레위인들이 그걸 나눠서 분배해서 쓰는 거니까 뭐 충분하죠. 60만 명이 드리는 11조를 12,000명이 나누면 뭐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는 말씀이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 거다. 31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또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 그래요? 보수라. 보수. 회막에서 일한 너희를 향한 보수다.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가, 보응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거저두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로 보수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대신에 거기 보면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사는데 23절 보세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32. 시작. 너희가 그들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뭐를 짓지 아니할 것인 죄를 짓지 두 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는데 일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보수로 준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로 주는 것이다. 수고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죄를 당치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룩한 사역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내는 십일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일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그 십일조로 인해서 죄를 당치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보수를 공급해 주는 만큼 너희는 너희 하는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원래 그 십일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허락을 하신, 허락,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생활해라. 단 그걸 가지고 죄는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먹어라. 거룩하게 사용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 추구한 대가로 십일조를 받았는데 백성들의 십일조를 가지고 허튼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사역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비로 써야지, 이걸 가지고 허튼 곳에 쓰면 부정하다, 그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후로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할 것이다, 가까이 말 것이다,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 왜 하나님이 백성들의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까지 주면서 이런 거룩한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나? 일반인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다. 그 일반인들은, 그 당시 일반인들은 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 그냥 당장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놀랄 정도가 아니죠.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뭐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 네, 일반인들은. 그래서 레위인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 이하부터 봅니다. 2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 중에서 취하여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의 십일조를 받아라, 그거로 생활해라, 그런데 너희도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드리는 십일조를 하나님 뭐가 지역이냐면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곡물이라, 그런 재물처럼 내가 여기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십일조를 해야 돼요. 저는 간혹 그런 분들을 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이, 그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옛날에 보니까요 십일조를 안 해요. 그 물어보니까 왜 십일조를 안 했더니, 아 그거 갖고 시골 농촌교회 돕는다고. 그거 틀린 겁니다. 일단 교회에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우리 어디 구제하고 이렇게 돕는 것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맞아요. 개인 이름으로 교회 헌금할 거를 개인 이름으로 하고 그러는 거는 옳지 않다. 근데 지금도 한두 번이 안 해요. 제가 왜 십일조를 안 하냐고. 아니 선교사라고 십일조를 안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해라. 그 대신 너희도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8절로 갑니다. 쭉 내려가면 28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래요?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고 제사장 아론도 자기 십일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십일조가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렇죠? 백성들은 아론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게 아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론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이 드린 것을 또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아론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레위인들, 아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리는 곳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십일조를 교회에다 하지 않고 그 십일조를 가지고 농어촌 교회 그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거지 옳은 거 아니에요. 십일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일부는 교회 드리고 일부는 선교하고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 다 드리고 나서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명단 달라고 그 명단 몇 교회도 없습니까? 했더니 세 교회도 없는데 그럼 명단 주세요. 그리고 십일조는 절대로 교회로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십일조 하는 거를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전했다. 그분이 하던 선교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면 그 십일조를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하고 레위인들은 자기의 받은 십일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론에게 갖다 드렸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32절 보세요. 3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고출급시다. 죄를 짓지 마라. 두 번 그 말씀을 하세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도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네, 죄를 짓지 23절도 보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32절도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 그런 말씀을 해요. 레위인들에게도 죄를 당하지 마라. 32절 또 말씀하기를 죄를 짓지 마라. 그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은 사실 하나님께 드린 그 십일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들에게 보수로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거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십일조를 너희에게 허락한 거니까 그거를 거룩한 일에 써야죠. 그런 겁니다. 거룩한 것에 선용하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고 사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10원 하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 아무리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그 사업에서 얻는 그 수고의 대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10원 하나 받을 수 없어요.
십일조 정신은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드리는데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이제 그 사례비로 받잖아요. 그 사례비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 일반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벌었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거 함부로 막 쓴 그거 가지고 마약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노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오락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술 마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술 퍼마시고 술 사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선용을 하는 거예요. 선용. 아름답게. 우리가 사치하는 것도요, 그 죄예요, 여러분. 죄. 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용해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 있게 해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그만큼 충분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신약에서는 다 우리가 거룩한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이걸 잘 선용하되 허튼 곳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주께서 보수로 주셨던 백성들의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의 주신 재물들을 악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수입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